아니 근데 뭐야 인강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김총각 너무 잡지 말아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많이 잡아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해 후기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 참 덕하니 한 시간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자, 그다음에 그 84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요게 그 원래 이제 소 제목을 하면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하면서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또는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 응? 위험 혐오적인 행동. 뭐 이런 얘기예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을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안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죠. 왜요? 그러니까는 너 저기 뭐야 두 번째에서부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잡아야 될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대답이 나오는 게 틀린 단만 계속 들어가 봐. 그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겠어? 참 언제 시험 끝난다고? 뭘 다다음 주 초까지 가? 다다음 초면 하순인데 중순이면 다 끝나지 시험이. 그렇잖아? 한 줄을 또 늘리려고 하고 있네. 다음 주에 끝난다고 보고 그다음부터 여기서 살아야 돼 너는 여기서부터 올인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3개월 너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너 관심 될까 말까 이런 판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본 용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압축을 해줬을 때,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그걸 기억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자, 여기는 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이 됐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뭐는 요구하겠어요? 대가는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가 주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예를 들어서, 그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립을 버리고.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를 하면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으로 접근하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전한 것만 선호하기 때문에 은행에 정기예금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아주 큰데 높은 대가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로또 사는 사람, 갬블러 이런 사람이라고요. 일주일에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종각 사본 적 있어 없어? 어? 있을 때 살 때는 꿈에 부풀지. 그렇잖아. 어? 한 번 사면 얼마씩 사? 얼마? 5천 원? 너 5천 원 투자하면은 5천 원만 돼도 감지덕지하지. 그렇잖아. 원래 꿈은 창대 있으나 마지막에 나올 때 보면은 어이구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올해도 사겠네. 그렇잖아. 이건 그런 사람인데 여기 있는 위험 회피적인 이 투자자는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행동?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혹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배운 거 기억하나요? 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하고요. 그죠? 예, 위험이 동일한 투자안이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이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예요. 누구에게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험 회피적, 중립적, 추구적이 있었을 때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적, 추구적인 투자자 중에서 누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와요? 어? 얘가. 회피적인 애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게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은 국채 이자율 같이 수익이 확실할 때 발생하는 수익률이에요. 이거 보고 투자 들어가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위험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표준 편차라는 건 기대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라고 그랬죠.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가 있죠. 대가. 대가에 대해서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약간의 뭐만 주어져도 한 0.5% 이 정도 약간의 대가만 주어져도 이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게.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그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수익률. 뭐, 나와 있으니까 또 해야겠죠. 자. 수익률이라는 거는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근데 요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를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 거 기억하나요? 다섯 개 조건이 있어요. 1, 2, 3, 4, 5. 네, 어느 때 투자해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요.
이건 작년에 여러분 시험 지문에도 나온 거예요. 에? 1, 2, 3호소 번 중에 어떨 때 투자를 결정해요? 에?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 여기 얘하고 얘는 사전적인 개념이고 얘는 사후적 개념이라고요. 얘는 투자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결과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를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얘네들 간의 비교는 이루어지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하는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은 안 나시죠? 자, 여기 보면요. 자, 개별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부호 있죠?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평균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뭐에 따라서? 확률 값에 따라서 산술 평균 할 수도 있고 가중 평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확률을 50대 50으로 주죠? 그러면은 산술 평균이고 확률 값이 달라지면 가중 평균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씩이에요. 근데 호황일 때는 10%고요. 불황일 때는 만약에 4%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럼 원래는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죠. 예, 그럼 원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소수로 바꿔서 계산해요. 그러면 도출하기가 훨씬 편할 수 있죠. 10 곱하기 0.5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올 거 아니에요. 4 곱하기 0.5 하면 그러면 얘네를 더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평균적으로 7%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할 필요가 없이 10하고 4를 더하면 14%죠. 나누기 2 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50대 50일 때는 두 개의 수익률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어질 때 호황일 수도 있고요. 정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황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확률 값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20% 주고 40% 주고 20%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다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8% 뭐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곱해야 돼요. 그죠? 가중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알려줬었어요? 이렇게 할 때 소수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곱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하나요? 이것 때 아마 이거 20% 줬었을 거예요. 20% 주고 그 다음에 얘도 20%, 뭐 얘가 60% 줬나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8하고 60 곱하면 얼마 나와요? 13에다 20 곱하면 260 나오고 4 곱하기 20하면 80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820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찍으면 8.2%. 이거를 만약에 소수로 바꿔서 얘를 얼마로? 0.6으로 놓고 0.2로 놓고 0.2로 놓고 그러니까 6848이니까 얘 4.8% 나올 거 아니에요. 13 곱하기 0.2니까 2.6% 나올 거 아니에요. 4 곱하기 0.2니까 0.8%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더하면 8.2%. 그럴 때는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얘는 그 순영업소득에서 수익의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기대 수익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금액으로 아니면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주로 확률로 줘요. 확률로.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다라는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거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요건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86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4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죠. 예. 자, 그럴 때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그러면 투자를 뭐 해요? 채택해요. 반대의 경우는 투자를 뭐 해요? 이게 같을 때 무슨 상태?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같고요. 반대의 경우는 투자 가치보다 무슨 가치가? 시장 가치가. 이 경우는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의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예요. 투자자의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여부를 따져 보는데 만약에 상가가 하나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얘가 매물 나온 가격이 얼마냐면 한 30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한 50억 이상도 가치가 있어요.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가치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 보는 주관적인 가치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50억. 그런데 시장 가치는 얼마에? 3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투자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얘는 지은 지도 오래됐고 상권도 많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3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추정해봐도 얘는 15억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라는 건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채택이 되죠. 그럼 우리가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와요. 근데 반대로 이 경우가 되면 투자가 줄어들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상승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클 때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이 된다고 그랬고요. 반대로 얘가 얘보다 작을 때는 얘가 커지면서 균형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87페이지 있죠? 거기 중간 박스 밑에 가면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시장 가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 식이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자, 투자 가치는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요. 이거를 투자자의 뭐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할 때, 여기에서의 요구 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얘가 할인율로 쓰여지는 거예요. 뭐로 쓰여진다? 할인율로.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라고 그랬을 때요, 이때 요구 수익률은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얘가 뭐로 쓰이냐면은 이걸로 쓰인다는 거예요. 뭐로? 할인율로. 예. 그럴 때 만약에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뭐가 커지면요? 위험이 커지면 뭐가 커지겠어요?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투자에 대한 뭐가 작아지면, 위험이 작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겠죠. 그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 예상 수익이 천만 원일 때요. 얘는 할인율이 10%. 얘는 예상 수익이 천만 원일 때 할인율이 20%예요. 그죠? 얘는 얼마겠어요? 투자 가치가. 응? 투자 가치가. 여기가 0.1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응? 여기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에 10배면 얼마예요? 1억, 1억. 0.1로 할인하면 얼마? 응? 이것만 성립된다고요, 요것만. 0.1일 때만 곱하기 10의 논리가 성립되고 다 곱하기 1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10이. 아, 이거 5천이잖아요, 5천. 아니, 여기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위협이 커지면 할인율이 커지죠?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할인율이 커지니까. 수익은 일정한데, 할인율이 작으면 가치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혹시 우리나라 왜저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채시장 이런 데 있어요. 그죠? 간혹 가다 보면은 이게 기업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어음 있죠? 그거 할인해요. 그죠? 그럼 만약에 S전자에서 발행하는 만약에 어음이 있고, 그죠? H전, 예를 들어서 그냥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 있다 그러면 걔네 어른가 할인율을 크게 매기겠어요.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할인율을 크게 매기는 거예요. 왜? 걔네가 부도날 위험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요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거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상 그냥 말로 그냥 요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정리할 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걸로 할까 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상 수익이 5천이에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얼마겠어요? 얘가 10%니까 10배란 말이에요, 10배. 예? 10%일 때만. 그죠? 그럼 얘가 5억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균형 상태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죠?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같아요? 시장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10%일 때는 기대 수익률도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 얘가 5억일 때 시장 가치도 역시 얼마라는 거예요? 5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균형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투자자가 봤을 땐 이럴 거 아니에요. 예상 수익이 5천이고 할인율이 10%면 이게 5억이 나왔죠. 네, 그런데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가 된 거예요. 몇 프로? 요구 수익률이. 그 요구 수익률이 12% 올라갔고 기대 수익률은 그대로 10%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커진 상태예요? 기대 수익률보다 커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지금 5억이 안 된다고요. 왜 5억이 안 되냐면 똑같은 5천인데 할인율이 12%가 됐잖아요.
그죠? 그 할인율이 12%가 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약 한 4억 1,667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투자자가 생각할 때는 시장 가치는 그대로 5억으로 있는데 내가 보는 투자 가치는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4억으로.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는 이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이 시장 가치가 점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져서 얘가 한 4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5천. 그러면 다시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12%로 올라가면서 다시 균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풀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초기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였을 때 한번 할 수 있는 건데 그나저나 뭐 꾸준히 나와야 뭐 내공도 쌓이고 그런 거죠. 그죠? 어쩌다 한번 들으면 내공이 쌓이겠냐고요. 그죠? 그래도 이번이 이론하는 게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저기 할 건 없고요. 이거락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큰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거 어? 잘 쓰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시장가치 따로 계산하고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단에 박스에 있는 거는 그냥 그런 정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88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자, 거기를 이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네, 비례 관계예요, 비례. 그죠? 항상 비례해야 안 해요? 응? 어? 항상 비례해야 안 해요? 요즘 가만히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꼭 중개사 학원이 무슨 복화설로 학원 같아요. 뭐 물어보면은 입은 뭐가 달싹거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김총각. 아니, 아주 한두 번 틀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 그냥 어? 뻥긋뻥긋 이거만 하고 있네. 참네 진짜. 너 내가 들고 있는 게 무선 마이크야. 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수 있어. 네 앞에 서가지고. 어? 자,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100%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보편적으로 비례관계예요. 근데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야, 이게 왜 비례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위험이 큰 투자 아닐수록 당연히 수익도 어떻게 돼요? 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위험이 작으면 뭐도 예, 수익도 작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크다고 수익이 100% 많다는 법도 없고 위험이 작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작을 한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끔 시험상에서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구수익률을 보죠. 그러면 이 요구수익률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위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무위험률 있죠? 무위험률은 국채 이자율 등과 같이 지급이 확실한 수익률이 있죠. 걔를 뭐라 그런다? 무위험률이라고 그래. 정부가 보증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무위험률이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국채 이자율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옮겨 탔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채권의 투자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국채 이자율이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비용적인 성격인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다 투자했으면, 국채에 투자했으면 한 2% 정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뭐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을. 근데 만약에 국채 이자율이 2.5% 올라가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뭐가 높아져요?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래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서 틀리게 준 거는 무위험률이 하락하는데 요구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위험 할증률이 있죠. 이거. 요 위험은 무슨 위험이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그럼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사업 위험이라든가 또는 뭐 사업 위험 안에 뭐 위치적 위험, 시장 위험, 인플레 위험 이런 위험들이 주어지면 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합쳐진 것 있죠.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조정한 율이라고 해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러면 요구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0페이지 가시게 되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4번에 제목이 뭐라고 해놨어요?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어요? 요구 수익률의 상향조정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조정 할인율이 곧 투자자의 뭐란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수익률이 위험 할증률이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요구 수익률이라고. 근데 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투자자마다 똑같아요. 틀릴 수 있어요. 다르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자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반영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거죠. 예. 자, 그럴 때 그 89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가게 되면은 거기 위험 관리 방법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를 이제 정리해 보시는 거죠. 이게 오늘 시험을 봤어야 됐는데 그죠? 예, 견본으로 한 부만 출력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일단 유보시켰어요. 그죠? 오늘 봤어야 되는데 김총각이 뜬 김에 다른데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참, 얼굴 표정은 뭐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답안지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해서 돌려봤더니 평균은 간신히 40점 넘는 수준이고 최고점 맞은 분이 68점 수준. 에? 그리고 언제 반평균이 60점을 가겠어요 그거. 에? 이게 시험이 임박할 때쯤이 되면요 반평균이 60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대다수 어떻게 기대를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근엄한 표정으로 있어요. 뭐,
간혹가다 뭐 물어보면은 복화술 하듯이 그냥 하고 하면은 뭐 선생이 이제 얘기하면 원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제가 뭐 물어보면 시선을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혹시 나한테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딴 거 막 열심히 보는 척 하다가 제가 답을 얘기하면 그때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난 알고 있었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나중에 답안지 받아갖고 채점해 보면은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참. 걱정인데요. 진짜. 자, 이거 위험 관리 있죠?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하는 방법. 뭐 있어요? 뭐. 아니, 제목을 얘기해 봐. 제목을. 어? 아, 왜 안 하던 왜 갑자기 풀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제목을. 어? 위험 관리하는 게 뭐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고. 이게 일단은 제목 안에 또 제목들의 기억이 나야 그 안에 있던 내용들도 좀 생각도 나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위험을 회피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보다 왜 또 대답이 더 이상해지는 거야? 처음에 얘기한 게 그게 더 괜찮았다고. 어? 아니, 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줄 알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설명이 자꾸 틀려지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너 계속 밀어붙이면 너 혼자 여행 떠난다고 그냥 어일로. 자, 여러분들이 그때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자가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위험을 회피한다는 게 위험한 투자는 예,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걸 위험을 뭐 한다고 해요?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위험을 회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에는 뭐만 남게 돼요? 무위험률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떠한 위험도 감소해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거기 그 아까 저기 김총각이 여기 있는 제목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위험 회피고 위험 회피라는 게 위험한 투자를 뭐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제외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드린 거라고요.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얘네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근데 또 위험을 전가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죠? 근데 내가 투자를 하게 돼서 감소해야 될 위험이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걸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줄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자, 보수적인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죠. 그죠? 이걸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자, 투자 수익을 측정했을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얘가 10%, 얘가 예를 들어서 8%, 얘가 만약에 5%라고 그러면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를 보면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잖아요. 얘가 수익이 크면 위험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수익이 작으면 뭐가 작아요? 위험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는 뭐를 하향 조정하면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개의 투자자 중에서는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수익이 작은 애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있어요? 그게 위험 조정 할인율 있죠? 어, 할인율의 사용인 거예요. 좀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 여기 위험 조정 할인율 요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하향 조정이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낮추고 요구 수익률은 높여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거나,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위험을 통제하는 거라고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죠.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영업 경비도 있을 수 있고, 세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고요. 그중에 가장 투자 수익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네.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틀리다가 나중에 9월 달 되면 이제 슬슬 미안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도 틀린다 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다음 주에 오면은 뭐 혹시 알아요? 또 김총각이 또 시험 끝났다고 또 획기적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이 그냥 팍팍팍 나와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죠? 어? 기대해도 돼? 이번에 테스트하면은 20문제 중에서 몇 개 맞을 것 같아? 14개? 너 여기서 우산 들고 뛰어내리려고 그래? 14개씩이나? 어? 어떻게? 아, 욕심은 14개? 14개 못 맞으면 어떡할 거야? 더 열심히? 그래갖고 자극이 될까? 어? 14개를 못 맞으면 그날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컵 한 잔씩 타드려. 어? 만약에 김총각이 14개를 맞으면 내가 대신에 커피를 쏘고, 어? 틀리면은 어? 망설이는 거 보니까는 이번 달 용돈이 이미 다 썼네. 이번 달 용돈이. 너 보니까 야 갑자기 작년에 있던 그 총각 하나 기억난다. 야, 걔는 저기 아버님이 이거를 저기 다 감독을 다 하시기 때문에 질문해가지고 아들 이름이 불려졌는데 대답이 신통차게 나오는 것 같으면 용돈을 깎았다고. 그게 이제 깎이다 깎이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깎을 게 없었어. 그래갖고 걔한테는 질문을 못했다고. 질문을. 열심히 해봐. 한번 14개라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어? 어. 맞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럼 또 자신감도 붙고. 그렇잖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시험도 끝나고 그러면 열심히 해봐. 뭐. 자, 그다음에 이제 91페이지 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논리는 뭐냐면요. 여기 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평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자가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래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냥 지배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건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위험의 크기가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논리라고요. 그죠? 거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박스로 해드렸다고요. 그죠? A하고 B가 있는데요. 얘 8%, 얘 8%, 얘 2%, 얘 4%예요. 그럼 A하고 B 중에 뭐 선택해요? 얘를 선택하겠죠. 기대 수익률이 같잖아요. 같으면 뭐가 작으네? 편차가 작으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답으로. AB 두 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얘기하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A, B 두개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대요. 근데 B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A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언제나 A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답으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아니, 지난번에 기출하신 분들은 그거 해봤잖아요, 그거. 응? 자, 그러면 여기 C하고 D가 있어요. 얘는 7%, 얘는 7%, 얘는 12%, 얘는 14%예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그럼 뭐가 큰 애를? 이게 큰 애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조건은 같아야 돼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률이 큰 애. 그죠? 근데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는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어느 게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선택하기가 곤란해요. 얘가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죠. 근데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잖아요. 그럼 어느 게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그게 작년에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도 나온 거예요.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응? 뭐를? 김총각, 그 페이지 계속 봐야 거긴 답이 없어. 어? 그래갖고 페이지를 하나 넘겼는데 선뜻 뭐라고 얘기를 하질 어렵겠지?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 페이지 하나 옆쪽으로 더 가야 되거든. 그렇잖아. 이거를 뭐 아니 왜 하다가 저기를 해?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쓸수 있다고요. 변이 또는 변동계수 있죠? 네, 이거를 사용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를 그죠?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92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있죠? 네? 92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오류 수정 방법이라고 나오잖아요.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에 변이 개수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내가 너 포트폴리오를 쓸때 아닌가 그래갖고 왜 그걸 왜 표현을 갖다가 왜또 자르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럼 변이 개수라는 건뭐 얘기했냐면요. 그 93페이지 가시면요. 상단 위에 박스, 거기 변이 개수 산식이 있고요. 거기 보면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라고 해놨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분수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분에 위험의 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개수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분에 뭐란 얘기예요? 표준 편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게 위험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도 커지는 거예요. 변이 개수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큰 투자를 선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호하지. 그러니까 변이 개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변이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도 크지만 모두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 큰 자산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는 구별이 안 되지만 변이 개수를 사용하면요. A라는 투자안이 있죠. 얘는 수익률이 8%잖아요. 편차가 2%죠. 8분의 2니까 0.25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B를 대입하면은 얘는 7%죠. 얘는 14%죠. 그러면 14분 7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0.5 나오죠. 그러니까 변이 개수를 동원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B보다는 A가 더 나은 투자안이라고요. 뭐가 작게 나타나니까. 변이 개수가 작게 나타나니까. 이거를 예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25회 이전에는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이걸 구별하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지선다 안에서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변이 개수를 계산해서 측정하는 지문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오류가 있을 때는 변이 또는 변동 개수를 써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으로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개수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뭐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포트폴리오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보죠.